처음에 게임에서 만나시게 된 에피소드를 좀 알고 싶어. 네.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혼자 이렇게 레벨 한 20 정도까지 그냥 혼자 막 솔프로 이렇게 사냥을 이렇게 좀 하고만 다니다가 쿠핏이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었는데요. 뭐 머리 위쪽에 보면 하트 모양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 그게 보이길래 그 쿠핏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난삼아서 신청을 했는 게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. 전 안 되는데. 바로. 제가 캐릭터 예쁜 게임을 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캐릭터 예쁜 게임을 했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조디악을 추천을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조디악을 쳐가지고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캐릭터도 예쁘고 근데 거기 정말 그 캐릭터들이 달고 다니고 하트가 되게 예쁘게 보여요.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큐핏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이제 큐핏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걸로 뭐 이렇게 둘이서 사냥을 하고 나중에 뭐 결혼 시스템도 있고 막 이렇게 하길래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안 된다. 그리고 아이디가 영어면 안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딱 걸린 사람이 24살인가 25살짜리인데 영어 이름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나는 영어 이름은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신청을 했는데 딱 이 사람 아이디가 떴는데 그 아이디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잿빛 그리움이라는 그 아이디가. 그래서 인사를 제가 먼저 했을 거예요. 처음엔 저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. 제가 먼저 했어요. 아,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게임에 게임은 온라인이잖아요. 네. 온라인에서 만나셨다가 이제 오프라인을 만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? 이 사람이 이제 지방에 공연을 하러 갔었어요. 그 게임이 좋은 점이 따라가기 해놓고 그냥 내가 사냥을 해도 경험치를 이제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요. 이 사람이 자기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키워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지방 공연 갔다 오는 내내 이제 내가 같이 키웠죠. 레벨을 좀 많이 높여놨었어요. 키워놓고 나가지고 이제 얘가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 좀 어느 정도 낡아가지고 가점을 갔다가 제 것만 사가지고 일단 내려왔었는데 지갑이 혹시 안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의외로 그냥 뭐 사주시면 고맙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봤는데 내가 산 지갑이요 그 커플 지갑이었었어요. 아 똑같은 네. 지갑이 또 있는 거예요. 그 미끼 삼아가지고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었고 네. 그래가지고 작업 방법이 문자를 고르시네요. 문자를 보냈죠. 그래가지고 보고 사다 놓고 한 이틀 있다가 2-3일 있다가 만나죠. 하루만 있다가 만난 것 같아요. 그걸 핑계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저도 상당히 많이 당황을 좀 했었어요. 그런데 저를 위해서 샀다고 하는데 또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예의에 어긋난 것 같고 그래서 지갑만 받아서 오자 이런 생각으로 나갔죠. 지갑만 받아서 올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만나게 됐어요. 그 서로 게임을 하면서 또 조디악이라는 이 시스템이 항상 큐피 둘이서 사냥을 꼭 같이 하게끔 되더라고요.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게끔 되고 게임에 들어오면 일단 큐핏부터 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일단은 저도 굉장히 그 큐핏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상태였었어요. 저는 이 사람 만나면서 마치 어렸을 때부터 마치 같이 산 사람 같았어요. 너무 공통점도 많았었던 것 같고 굉장히 편했어요. 저는 살면서 그냥 지금처럼 평생에 친구를 만난 것 같거든요. 이 사람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 그랬었어요. 저는 완전히 그런 생각을 아예 고정이 되어 있었었어요. 근데 만나면서 그런 알 수 없는 숙제가 풀린 듯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평생을 그냥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. 그 연인 행동이라는 거가 상당히
서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매개체가 돼요. 그거 자체가. 연인 행동. 그 다른 게임에는 연인 행동이라든가 네. 이런 게 없어요, 사실. 네. 네. 예. 그 조디악이라는 요 프로, 그리고 서로 또 게임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상에서 이런 매체가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, 어찌됐든 간에 인연을 만들고 싶으면 서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꾸미려고 하면은 진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 이렇게 진실을 가려내면, 가려지면은요,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어디야, 그 커플, 그렇게 저 큐핏 제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.